안녕하세요. 앙팡이 후추 정세기 집사 으띠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부터 한 고양이를 임보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에이리입니다. 저는 뭉탱이라 부르고 있어요. 털뭉탱이 같아서. 평소에 아픈 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조해주시는 개인 봉사자분들께서 보호소로부터 구조를 해주셨고 저는 임시보호만 하게 되었어요. 뭉탱이는 박스의 다른 아기 고양이와 함께 버려졌어요. 누군가 보호소에 신고한 듯한데 아마 그 신고한 사람이 버린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뭉탱이는 자기 몸도 불편한 상태로 같이 버려진 아기 고양이를 핥아주고 챙겨줬다고 해요. 뭉탱이는 후지마비 상태였고 앞발에 발톱이 없는 것 같아요. 앞발 만지는 걸 너무 싫어해서 손을 자세히 볼 순 없지만 자꾸 미끄러지고 손가락이 뾰족하게 만져지는 게 없어요. 아마 발톱을 뽑아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척추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후지마비가 온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성화 수술도 안 되어 있었어요. 뭉탱이와 같이 들어온 아기 고양이의 이름은 진저입니다. 이 아이는 뇌손상이 있었고 처음부터 기력이 없었는데 제가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 복막염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품종 묘업자 혹은 정말 나쁜 사람 둘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이리는 얼마 전 중성화 수술을 마치고 저희 집에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어요. 뭐 예방접종도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병원에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랑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은 튼 상태지만 에일이 전신에 곰팡이성 피부염이 있어서 접촉하면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있고요. 쉬랑 응가는 너무너무 마려우면 새어나오긴 해요. 대신에 조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힘을 주거나 당황하면 오줌이 조금씩 나오고 응가는 혼자서 마려우면 싸긴 해요. 모래 화장실을 아직 사용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격리가 끝나고 풀어놓게 되면 그땐 기저귀를 채워놓을 예정이에요. 뭉탱이는 저보다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좋은 가족을 찾고 있어요. 앞으로 뭉탱이 소식도 종종 올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신중히 고민을 해보시고 뭉탱이를 가족으로 맡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뭉탱이 몸도 마음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 안녕.